오늘은 이 통의 정체부터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. 이 통의 정체가 뭘까요? 이 통의 정체를 밝혀 드리겠습니다. 이 통은 무슨 아시겠습니까? 아이스크림 통입니다. 무게는 얼마? 2kg이고요. 상품명은 배스킨 라빈스 그랜드입니다. 그랜드. 그러니까 하프 갤런보다 크죠. 느닷없이 배스킨 라빈스 가장 큰 사이즈인 그랜드 2kg짜리를 먹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거를 지금 제가 예상하건대는 한 30분 밑에 드라이 아이스를 깔고 먹기 시작하겠습니다. 오. 자, 뭐 여기 묻은 거 별로 없어요. 자, 이만큼 담겨져 있습니다. 먹음직스럽죠. 그런데 이것도 적당량이 됐을 때 먹음직스럽겠죠. 2kg을 먹을 때 과연 먹음직스러울지는. 그리고 보이십니까? 밥숟가락입니다. 자꾸 말하면 녹으니까 먹으면서 혹시나 뭐 얘기가 할 게 있으면 먹으면서 얘기하고. 뭐 맛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. 맛은 별로 저한테 의미는 없어요. 모든 맛을 다 먹기 때문에. 이제 첫 숟가락을 먹기 시작하겠습니다. 근데 제가 한 가지 걱정인 거는 제 얼굴이 나오면 조회수가 그나마 안 나오더라고요. 작은 거는 부담이 덜한데 이건 사이즈에서 먼저 압도를 딱 하는 사람을. 30분 갖고 안 될 것 같은데 벌써 5분 지났어. 뭔 개소리야! 이거 하나 놓고 보면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제가 잠깐 아까 이거 사면서 찍은 사진을 넣어서 보여드릴게요. 사이즈 비교 한번 해보세요. 한 7분 정도 흘렀는데 한 10분의 1 먹은 거 같네. 축구 야구 말고 아이스크림 먹고를 같이 한번 찍읍시다. 어디까지 먹었냐면 이만큼. 이게 뭔가 이런 게 나와 다닙니다. 그럼 혹시 아침에 좀 해. 새로운 금방 들자. 여긴 선으로 치면 혀가 얼었어. 선으로 치면 다 잘 되는데 여기 있을 때 잘 와야 돼. 맨들어 볼게. 그만 넘기죠. 중식을 많이 먹는 먹방을 하는 사람들은
맛이 있어서 먹는 걸까? 이거 맛있다. 그렇지. 지금 음식 한번 잡았다. 그걸로. 여기까지. 대박. 이거 좀 빨리 보면 조각이 얼어. 아, 지금 또, 차가운 거를 빠른 시간에 많이 먹는 거는 어렵다. 이 혀가 아파. 이제 카메라 돌린 지 20분 됐다. 이제 어디까지 먹었는지 보여주시지. 여기까지. 요렇게, 요렇게 하면. 여기까지는 반은 아이스크림이 맛있고 좋아서 먹는 거. 근데 지금 딱 느낌, 먹는 느낌을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양의 싸움이야. 양. 쉽지는 않다. 위가 커야 돼, 위가. 뭔 개소리야! 나중에 좀 내고. 여기까지. 어차피 다 먹을 게 아니야. 요즘 또 이게 어느 특정 집단이나 특정 지역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산발적으로 지금 그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휴일날 밖에 안 나가고 집에 하루 종일 있습니다. 사우나를 했어요. 한 1시간 정도 지금 해서 땀 보이시나요? 예. 어제 2kg의 그 아이스크림을 다 못 먹었잖아요. 그러니까 하프 갤런이 1.3kg니까 제가 하프 갤런 같으면 성공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. 이 아이스크림이나 얼은 거
차가운 거는 먹방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. 왜냐면 아이스크림 먹고 지금도 그런데 입천장이 아이스크림 1kg을 먹으면서 그 찬 거에 화상을 입는다는 거 아시죠? 화상을 입은 건지 안 그러면은 차가운 상태에서 좀 딱딱한 거를 좀 빠른 시간에 먹으면서 입천장이 벗겨진 건지 뜨거운 거 먹고 입천장 데인 것처럼 지금 느낌이 지금도 그렇습니다.